먼저 우리 혼의 강리 역대 국토 지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이 봤지? 세계지리 시간에 많이 봤잖아. 이게 바로 혼의 강리 역대 국토 지도예요. 자, 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 지금 남아있는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조선 전기에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어요. 자, 국가 통치,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조선은 작아? 중국은 왜 이렇게 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중국을 섬겼잖아요. 굉장히 그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만든 게 맞습니다. 좀 관념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로 했잖아요. 근데 세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 근데 크기가 어때요? 엄청 크죠? 네.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사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도 중심에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봐, 조선 봐봐요. 우리 한국. 지금 실제 세계 지도 알죠? 한국 되게 조그매요, 면적은.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엄청 크죠? 주체적인 국토인식이 드러나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변별을 주다 보니까 좀 치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본이 나타납니다. 일본, 여거. 그리고 인도. 인도 여기 조그맣게 나옵니다. 인도. 선생님이 갔다 온 스리랑카 없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현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출문제에서 봤듯이 뭐가 없어? 신대륙이 없어요. 신대륙. 자, 신대륙이라 하면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거기가 지금 여기 혼의 강리 역대 국토 지도에는 없습니다. 이 특징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 혼의 강리 역대 국토 지도 특징 쭉 나오는데 뭐 아메리카를 볼 수가 있다, 아니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틀렸겠죠. 그런 식으로 껴서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혼의 강리 역대 국토 지도 이렇다는 거. 자, 다음 천하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하도는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민간이라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천하도는 굉장히 뭐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유행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전국에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뭐야 보편적인 지도였습니다. 혼의강리 역대 국토지도처럼 딱 하나가 남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하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 천하도.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되고 유통된 지도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역시 중국 써 있습니다. 지도 중간에 중국이 있고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그리고 끝에 외해.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바다와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내대륙, 그리고 내해, 내외대륙, 외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반영된 거냐? 이게 바로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바로 천원지방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전 알아요? 역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지도가 나오면 전부 천하도예요. 네. 왜냐면 천원지방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관념적 지도이기도 해요. 자, 관념적 지도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적이지가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천하 뭐 세계지도가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말이 안 되잖아. 생긴 게 뭐야 이게. 그리고 실제로 있는 지명도 있지만 없는 지명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없는 지명도 많은데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국가들을 말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삼수국. 자, 삼수국이 뭐냐? 머리수거든요. 머리가 세 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거인국, 큰 사람만 사는 곳. 그리고 여인국, 여성들만 사는 국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상 속에 국가들이 많아요. 관념적인 질문, 사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 쉽게 말해서 왜 만들었냐? 중국 그 찬양하려고 만든 거예요. 나 중국 찬양에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맞는 의미가 좀 큽니다. 천하도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천하도의 모습이 나타나, 천하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가 그거죠. 조선 중기 유 민간. 그리고 내대륙, 내해, 외해,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천원지방의 사상을 받아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삼수국, 거인국, 여인국 등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표현돼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는 거.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김정우 실학자 김정우의 가장 중요한 지도인 대동료 지도입니다. 아주 고지도의 끝판왕이죠. 제일 알려진 것도 많고 제일 과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명하죠. 그래서 그 대동료 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받으세요. 네, 3개, 3개. 네, 좋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김정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면은 이게 실제로 대동여지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 크기를 보면은 실제 크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대동여지도예요. 보여요? 사람입니다. 사람. 엄청나게 큰 거 볼 수가 있죠. 네, 실제로 크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대동여지도 실학자인 김정우가 조선 후기까지 추적된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팔도 다 돌아다녀서 만든 실측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도를 만들고 모으고 모아서 만든 편찬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861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목판본으로 제작되어서 지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동료 지도가 하나가 있어. 열심히 그 뭐야 한지 뜯어다가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복사를 못하잖아. 이걸로 하나로 그냥 전국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 근데 목판본으로 만들어봐. 그러면은 목판본에다가 그 잉크 뭐야 먹을 바르고 계속 찍어내면은 다양한 계속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판본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목판본이라 하면은 그 새긴 거예요. 조각을 새겨가지고 그 뭐지 뭐 산줄기 뭐 하천 새겨가지고 딱 여기다가 딱 찍으면은 대동료지도가 딱 나오게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도장 만든 거야. 도장. 그런 식으로 목판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었었습니다. 양반들은 딱 거의 다 가지고 다녔다. 그 당시 좀 김정우와 친한 양반들은. 그 다음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화 열람이 편리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대중화가 된 것에 좀 한 가지 이바지를 했었죠. 하나의 이바지를 한 그런 특성이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분첩 절첩식이에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이잖아요. 책처럼 보이죠? 이 책을 펼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접은 거야, 접은 거. 이거를 22개 쫙 붙여. 그럼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이 22권이 있어. 이 22권을 쫙 펼쳐. 그리고 이 뭐야? 위아래로 쭉 붙여. 그럼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은 쉽지만 22권을 가지고 다니면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네, 어쨌든 그 당시는 획기적인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돼서 휴대화 열람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표 현재의 범내죠. 범내. 자, 지도표를 활용해서 각종 지리 정보를 좁은 지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범내 아시죠? 지도 옆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는 거. 학교는 학교의 기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우체국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지도에 나오는 기호를 설명해주는 그 지도표 범례를 말하죠. 그게 대동료 지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좁은 이 공간에 다양한 지리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범례표가 없어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지도가 있는데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가 있다? 그럼 학교를 살시적으로 길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4차원 만들어서 뭐 부평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봐.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장소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근데
기호로 그냥 뚝 해봐. 기호로 그냥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훨씬 더 공간을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었겠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도로는 가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밑에 탐구 활동을 볼게요. 자,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볼 텐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지? 자, 볼 텐데. 자, 봐봐요. 자, 이게 대동여지도의 한 모습이에요. 자, 다시 볼게. 자, 이게 바로 지도표예요, 지도표. 방리는 이런 거, 능침은 이런 거다. 도로는 이렇게 되겠다. 읍지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지도에 표시한 지도표. 자, 그래서 아까랑 다시 넘어가면은 도로는 가는 직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가는 직선, 곡선 말고 직선. 자, 이게 도로고, 그리고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어요. 여기 점 찍혀있네. 심리마다. 그러면 대충, 아, 이 거리를 알 수 있었겠죠. 심리는 지금 현재 4k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현재 우리가 표현하는 4km. 그래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이 지도상으로 거리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자, 하천은 쌍선, 그리고 단선, 쌍선과 단선으로 구분했어요. 자, 쌍선이라면은, 볼게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 쌍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죠. 그리고, 단선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선은 무조건 도로야. 근데 곡선은, 그 진한 곡선들은 전부 하천입니다. 근데 그 하천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 쌍곡선, 그리고 그냥 단선. 자, 이 쌍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강하천입니다. 그리고 이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배가 못 다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배가 다닐 수 있냐, 없느냐, 그것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선시대는 주교통이 하천교통이었어요. 수원을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했다고 뭐 동물을 옮기거나. 그래서 이런 하천 표시, 강하천 표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에 반영된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산줄기는 굵은 선으로 이렇게 모두 연결해서, 그리고 모두 연결하여 전동적인 산줄기 인지체계가 드러났습니다. 약간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거예요. 산줄기는 모두 이어져 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굵은 곡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줄기를. 근데 뭐 대략적인 산의 크기는 알 수가 있어요, 굵기로. 근데 정확한 해발고도는 모르죠. 등고선이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었고, 보자요.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한번 꼭 풀어보세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근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랑.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외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외곽에 나와 있는 조선방역지도, 동국대지도, 지구전후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